하야, 아직인가 찍는다. 오늘은 성경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이 차례. 한 아기와 떨기나무. 한 아기가 떨기나무. 읽어볼게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득 찼어요.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질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왕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괴롭혔어요. 이제 읽어볼게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득 찼어요.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질 것을 두려웠어요. 그래서 왕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괴롭혔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강 기슭에 숨겼어요. 아기의 누나가 멀리서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네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강산에 숨었어요. 아기의 누나가 멀리서 아기를 보고 있었어요. 바로 왕의 딸이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발견한 그녀는 아기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때 아기의 누나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이 아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는 물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이 뜻이에요. 바로는 왕의 딸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발견한 그녀는 아기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아기 누나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이 아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의 아기를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한 아기와 떨기나무. 오늘은 한 아기가 떨기나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활동해야죠. 시작하기. 아, 이거 다 했죠. 다른 거고. 저거 이거 여기 한 거. 한 아기와 떨기나무. 활동해볼게요. 초록색을 그 다음에
남을 위에는 밤이니까. 그 다음에 문은 이걸로 할까요? 이게 더 좋아요. 아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꽃은 빨간색 돌, 돌색 찍을 거예요. 여기도 됐다. 위에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거나 여기 있는 산이 있네요. 초록색 그 다음에 다음에 초록색 여기 했고 그 다음에 한 아기와 떨기나무. 한 아기가 떨기나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